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수원 삼성의 조나탄과 FC 서울의 대한 두 선수의 득점 본능이 K리그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군멍군을 거듭하며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골 장면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해 보시죠. K리그 클래식 대구와 서울의 경기. 최근 3경기 연속 골맛을 보고 있는 대한. 대구원정에서도 경기 시작 4분 만에 골맛을 흔들었습니다. 간결한 터닝슛으로 리그 19골.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폭발시킨 대한입니다. 대한의 선제골로 서울이 앞서가던 전반 20분. 대구 김진혁이 감각적인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위에도 눈이 달렸나요? 그러자 이번에는 눈이 눈이 나섰습니다. 깔끔한 왼발슛 2대1을 만듭니다. 다시 후반 40분. 대구 한인이 퀵 찬스를 머리로 해결합니다. 대한의 득점 질주는 계속됐지만 서울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리그 5위에 머물렀습니다. 대안과 득점왕을 다투는 조나탄은 어땠을까요? 광주로 가보시죠. 지난 경기에서 연속 득점에 쉼표를 찍었던 조나탄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후반 30분 골문 오서리에 헤딩골을 찔러넣었습니다. 조나탄의 비상으로 광주를 잡은 수원 2위를 지켜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프로야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아주 특별한 투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은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이제 시작된 게 은퇴 투어인데 뭐 데릭 지터나 마리아노 리베라 이런 이제 슈퍼스타들이 은퇴할 때 네. 소속팀뿐 아니라 이제 다른 구단들도 자신들 홈경기 때 의미 있는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또 고별 행사를 준비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시작이 네.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노 리베라가 네. 이제 소방수잖아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소방수면은 소방차를 주진 않았고요. 예. 네? 소방 호스용 노즐, 뭐 화재 경보용 레버 같은 것도 받았고요. 초상화도 받은 걸로 기억이 되고 네. 또 이 선수가 이 커터가 살짝 휘어나가면서 방망이를 많이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어떤 구단은 그 부러진 방망이를 의자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걸 모아서요? 예, 이렇게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구단들은 서핑 같은 것들도 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네. 선물들을 주면서 흥행을 또 이끌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승엽 선수를 위해서 10개 구단이 뜻을 모아서 은퇴 투어를 마련한 거고요. 과연 구단들이 이승엽 선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굉장히 관심이고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은퇴 투어 앞서서 이승엽 선수가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가 주변에 대해서 또 관심과 배려 이런 것도 좀 부족한데 자신의 이런 은퇴 투어가 다른 구단들의 어떤 배려로 시작됐잖아요. 이런 것도 네. 좀 많이 사회적으로도 좀 번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20살에 입단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자신은 그저 열심히 뛴 선수, 성실한 선수로 기억된다면 정말 마지막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두산 김재환 선수의 타격감이 정말 절정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환 선수가 정말 제가 한 2년 전에 우연찮게 미야자키를 갔다가 이제 그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네. 이 선수가 정말 만년 거포 유망주인데 한 번은 좀 폭발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 예상에 맞춰서 지난해부터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올 시즌에 그 전반기에 대단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서 타격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 연속 출루 행진이라든가 기아의 연속 두 자리 득점 이런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런 기록보다 가치면에서 뒤지지 않는 기록을 김지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13경기 연속 타점 기록을 세웠는데요. 종전 기록이 11경기였어요. 이 기록의 보유자가 이승엽. 그리고 장종훈, 최영우 뭐 이런 선수들이었기 네. 때문에 엄청난 기록이고 타점이라는 게 본인이 안타를 친다고 타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그 타자들이 주자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홈런을 쳐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13경기 연속 타점이라는 게 굉장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산이 전반기 5위에서 현재 지금 3위고 2위 NC도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의 이제 강한 상승세를 4번 타자 김재환 선수가 이끌고 있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요. 박병호 선수의 어떤 뒤를 이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신태용 대표팀 감독이 기성용 선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 이제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기성용 선수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무릎 수술 받은 이후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가벼운 뭐 러닝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한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수원지 시티 구단이 이제 9월 중순에 기성용 선수가 팀에 합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명단 발표는 월요일이고 신태용 감독은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 기성용 선수를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네. 뛰지 못하더라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신태용 감독이 정원보다 3명 많은 26명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기성용 선수를 뽑는 게 크게 무리는 현재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경기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기성용 선수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칫 뛰지 못할 수도 있는 선수를 뽑는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역시 신태용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지 시티 구단은 기성용 선수가 9월 중순이 돼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팀 차출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수완지 시티 구단에서 호의적으로 보내줄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신태용 감독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기성용 선수와 통화를 하면서 몸 상태를 좀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이란전 또는 우즈벡전까지는 기성용 선수가 뛸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신태용 감독이 이런 노림수를 가진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당분간은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나탄과 대한 두 선수가 슈퍼매치에서 만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슈퍼매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K리그 대표 이제 흥행 상품이라고 하겠죠. 올 시즌 이 슈퍼매치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더 추가됐는데요. 네. 현재 조나탄 선수가 19골로 득점 1위고요. 대한 선수가 16골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5경기를 보면 대한이 6골, 또 조나탄 선수가 8골을 터뜨렸습니다. 뭐 팀 승리는 물론 득점왕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슈퍼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결이 올 시즌 세 번째고 통산 82번째 슈퍼매치인데요. 올 시즌 1승 1무로 서울이 현재 우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만 보면 수원이 7경기에서 6승 1무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선두 전북의 승점 4점 차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는 오늘 저녁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개막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죠. 네, 최근에 올림픽이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문화올림픽인데 특히 공연과 뭐 음악, 미술, 뭐 과학기술까지 모든 문화적인 장치가 총망라된 그런 개회식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문화적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88 서울올림픽도 어떤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국제사회에서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밴쿠버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이정수 선수가 다시 한번 평창에 도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정수 선수가 올해 이제 89년생, 올해 나이 28살인데요. 사실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을 그렇죠. 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네. 올림픽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로 봤을 때는 마지막 이번 평창 올림픽 마지막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자, 쇼트트랙에서는 조금 좌절을 맛봤습니다만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다시 전향을 해서 평창에 현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전향이 처음은 아닌데요. 소치 때도 쇼트트랙 선발전에서 떨어지고 스피드로 도전했지만 역시 그때도 성공을 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이 스피드 관계자들은 우리 앞서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에서 스피드로 전향해서 성공한 네. 대표적인 선수 이승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이정수 선수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축제입니다. 모두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위원의 아들로 데뷔 전부터 유명했던 선수가 있죠. 올 시즌 고졸 신인 최초로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우며 더 이상 이종범의 아들이 아닌 넥센 이정후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선수.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신인왕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경기가 한 10경기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생각하게 될만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는 장점은 타격이니까 장점을 더 살려서 타격 연습부터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해 주셔서 타격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한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네. 차단타 쳤을 때 네, 프로 와서 차단타 쳤을 때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다섯 타석인가 무한타를 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 던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못 치고 내려갔을 때 부담하는 게 컸을 텐데요? 아니요. 그냥 못 치면 내려갔다 나중에 다시 올라서 치자 이런 마음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담감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셨죠? 제 입으로 마음이 좀 부끄러운데 좀 열심히 해요. 또 왜 부끄러워요? 자기 자랑 같아요. 너무 제가 앞만 보고 가요. 옆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조금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죠. 참아야죠. 야구를 잘하면은 거기서 오는 행복이 그런 노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연애 그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건 아니죠? 네. 아,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없어요. 언제 헤어졌어요? 예, 방송 나가요? 아이돌이나 이런 거. 아이돌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레드벨벳 팬이었어요. 누구 좋아해요, 레드벨벳? 네? 아니요, 저 그냥 다 좋아요. 레드벨벳 또래죠? 좀 누난데. 누나들이요? 항상 밝은 모습과 좋은 앨범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죠. 근데 좀 제 나이 들어서 30대 넘어가서 막 손자라는 이름 별명 들은 게 좀 어려 보이.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은 어려서 괜찮은데 좀 나이 들고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태풍 정우, 야구 천재, 야구 박사 이런 건 괜찮아요? 아 그런 건 저랑 안 맞아. 이상해요. 그럼 뭐 원하는 좀 별명 팬분들이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별명을 공모합니다. 멋진 걸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아빠로서의 이 정도는 어때요? 야구 선배로 안 보고 아빠로 진짜 보기 때문에 아빠가 얘기를 하면 귀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빠도 얘기를 아예 안 해.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무관심은 아니고? 네. 사이 관계인 거예요? 네. 제가 좀 더 아빠를 좀 잡는다 해야 되나? 좀 많이 반항하죠. 아이가 생긴다 그러면 똑같이 야구를? 하고 싶으면 시키는데 하기 싫으면 안 시킬 거예요. 좀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막 아버지 때문에 샵 뛴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 자식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별로 시키기 싫어요. 그러면 이정우 선생의 아버지란? 롤모델? 이자 친구.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다 이런 욕심은? 그러면 네, 그 아버지가 저의 그 최종 목표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제 아버지를 하고 싶어요. 10년 뒤 정우야 잘 지내냐? 10년 뒤에도 아프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잘 야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그때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길 열심히 할게. 스포츠 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